안녕하십니까. 시골의사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신문기사를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재미있다고 표현하기는 주문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뭐 신문에 우리나라 청소년 대부분이 한국 사회를 부패한 사회로 보고 있으며 청소년들 자신의 준법의식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부패 국민연대가 지난해 2월 10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지역 10개 중고교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 대상의 90.5%가 우리 사회는 부패한 사회인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뇌물과 부정행위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밖에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64%, 부패를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 강화를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대비 36.2%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자 중에 41.3%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으면 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했고 33%는 부정부패를 목격해도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모른 척 할 것이라고 대답했으며 28.4%는 뇌물을 써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기꺼이 뇌물을 쓸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응답자의 81.9%는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는 현재보다 부정부패의 정도가 심해지지 않을 것이라는데 동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 기사로는 안과와 성형외과 같은 병원의 일부 과들이 인터넷에서 카페를 위장 카페를 만들어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인수를 내세우는 의사들마저도 삐끼를 내세워서 호객을 하는 시대까지 되었다라는 이야기와 상통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대중문화에 관한 얘기지만 유성준이라는 가수한 사람이 미국 국적으로 귀화하면서 병역 의무를 포기했다는 데 대한 논란 이 세 가지 기사들이 이번 주를 다소 어둡게 하는 기사였습니다. 뭐 이러한 점들은 일단 뭐 부정부패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하루 이틀에 겪어왔던 문제도 아니고 실제로 이런 것들에 연루된 사건들은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또 혹은 뭐 몇 년 단위로 끊임없이 겪어왔던 일이기 때문에 뭐 새삼스러울 것까지는 없지만 이러한 것들이 청소년에게까지 아주 무의식 속에 우리는 아주 부패한 사회이며 법질서는 지켜지지 않아도 좋고 타인을 해하면서 내가 이익을 취해도 좋다라는 관념을 심어준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럽고 충격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병든 환자를 치료하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수기를 내밀어야 할 의사가 삐끼를 내세워서 환자를 유인하고 심지어는 환자를 한 명 데려오면 거기에다 살해까지 하는 이러한 일들은 인술의 본질을 저버린다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서 최소한도의 어떤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는 법률가나 교사 혹은 뭐 승직자, 의사 이러한 어떤 고도의 어떤 윤리와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업군마저도 이제는 그러한 오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도 또 한번 슬픈 장면을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우리 유승준이라는 가수 한 사람이 병역 기피를 했다 안 했다 이러한 논쟁보다는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지금까지 병역 기피라는 것이 하나의 특권으로 인정받아 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떤 병역 문제에 있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웠을까라는 데 대한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이 선택한 뭐 미국 국적을 선택하고 한국에서 병역 의무를 어겼다 이러한 사실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지난번까지 활동해 오면서 지금까지 청소년들이 해왔던 이야기들 나는 병역 의무를 필하겠다 나는 한국에서 대한민국의 젊은이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말했던 이 약속을 위하겠다는 점에서 이 역시 충격적인 것이 아닌가 합니다. 대중문화는 지금까지 우리 기성세대들이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의 결과처럼 어떠한 신뢰도 주지 못하고 현재 기성문화들이 청소년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지 못했다면 대중문화는 지금 청소년들이 잃어버린 우상이나 잃어버린 어른들에 대한 어떤 대안입니다. 즉 예전에는 뭐 아버지 혹은 존경을 받을 만한 위인 혹은 뭐 어른 이러한 분들이 사회 곳곳에 존재했기 때문에 항상 존경할 만한 대상
내가 따르고 본받아야 할 대상이 존재했지만 지금은 이러한 것들도 많이 퇴락해버린 시점에서 이제 대중문화의 우상이라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다른 의미를 각별하게 줄수 있는 것인데, 이런 대중문화의 우상을 자처하는 사람들마저도 이렇게 손쉽게 헌신자처럼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미칠 영향은 어떠한 것일까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청소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것과 아울러 불과 며칠 전에 인터넷상에서 인터넷 주식 동호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타인의 계좌를 유치한 다음 작전을 해서 수익을 내고 그것의 수익의 대부분을 자신이 챙긴 다음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에게 손실을 입힌 사회상의 소위 고수로 불리는 사람의 이야기가 화제등장했습니다. 인터넷 주식 동호회를 이용해서 거액의 시세 차익을 챙긴 작전 세력이 적발됐습니다. 의사와 회사원, 주부 등 직업도 다양한 이 동호회 회원 22명은 동호회 회장인 김모 씨가 고수라고 여기고 지난 2000년 9월부터 1년여 동안 자신들의 주식 계좌를 맡겼습니다. 김 씨는 회원들이 맡은 계좌를 동원해 D사 우선주 등 시가 총액이 작은 7개 종목을 대상으로 시세 조정을 벌여서 무려 59억여 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습니다. 그 기사를 전하는 방송의 한 장면 카메라 속에서 어떠한 것이 잡혔느냐 하면, 그 사람이 동호회 활동을 했던 혹은 동호회에서 조작 활동을 했던 곳에 어떤 인터넷 주식 사이트에서 그 사이트의 운영자를 상대로 앵커가 질문을 던졌을 때그 운영자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동호회가 무엇을 하는지 일일이 조사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법질서 이론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혹은 미필적 고의 이런 법 이론들이 있는데, 이것은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건져주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죽인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 의무적으로 그 사람을 구조하여야 한다.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고,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내가 이 농약병을 방치했을 경우에 누군가 먹고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농약병을 주변에 방염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그 농약을 마시고 죽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죽일 의도는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터넷 사이트상에서 어떤 주식 동호회 혹은 소위 고수로 불리는 사람들의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작태들에 대해서도 각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정보 제공 회사들이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고 볼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책임은 없다라는 식으로 손사래를 친다면, 이건 역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논리나 미필적 고의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것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인터넷 혹은 제야 혹은 각종 정보 회사 각 신문 하단에 나오는 전문가 그룹들, 이러한 사람들이 과연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검증 절차를 거쳤고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이익을 줄수 있고 또 실제로 어떠한 손실을 주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나친 신뢰를 가지거나 이러한 사람들이 마치 자신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가진 어떤 귀중한 재산을 그 사람들에게 준다든지 혹은 그 사람들의 어떤 판단을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자산들을 함부로 맡긴다든지 판단한다든지 하는데 도움을 드는 일이 없도록 그러한 실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제부터 강의 주제는 저 당분간은 이제 선물 옵션,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이러한 것들을 주제로 당분간 강의를 이끌어갈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여러 가지 여건상 길게 강좌를 이어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라서 가능하면은 두 가지를 다 묶어서 한꺼번에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원래 제가 계획한 바로는 이제 일단은 간단한 전체적인 어떤 계략적 어떤 개론이 끝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할수 있었던 부분이 선물 옵션,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안에는 각종 지표 분석과 거래량 분석, 이러한 순서대로 당분간 이어나갈 생각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약간 건너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선물 옵션과
기술적 분석은 어떤 면에서는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한꺼번에 묶기도 어려워 난감한 부분인데 제가 일단은 선물 옵션 부분과 기술적 분석 부분을 동시에 같이 해나가는 방법으로 일단 방향을 정리하고 합니다. 특히 선물 옵션의 경우에는 현재 그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거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선물 옵션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고 또 그러나 또 일부 전문 투자자분들은 선물 옵션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의 강의 정도는 오히려 뭐 웃어넘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지만 현재 그만큼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투자자들 사이에 어떤 시장의 갭이 아주 크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봉이 빨간색은 어떻게 빨간 것이냐라고 묻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아주 옵션의 전문 투자자가 되어 있는 분이 있죠. 그래서 현재 우리 시장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괴리가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현재 이렇게 일봉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이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자금을 계속 공급해 주는 구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는 계속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 유동성을 이 앞에서 걷어가는 이러한 부분들, 빈익빈 부익빈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어떤 선물 옵션 강좌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여기서 선물 옵션 강좌를 얼마나 이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선물 옵션이란 어떤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선물 옵션의 실전 매매까지 선물 옵션에 있어서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뭐 분석은 어떻게 하고 실제적인 매매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뭐 이런 부분까지 한번 접근해 볼 욕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과연 그것이 어디까지 가능한지는 뭐 일단은 진행되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도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기술적 분석인데 사실은 지분석이나 기술적 분석들이 거의 대부분 선물 옵션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선물 옵션과 연계해서 익히고 나면 현물 투자에 있어서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선물 옵션은 특히 뭐 일반 현물도 그렇지만 이 눈높이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선물 옵션을 투자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선물 옵션이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들부터 출발하게 되면 굉장히 무의미하고 재미없는 강의가 될 것이고 또 조금만 눈높이를 높여버리면 일반 투자자들은 전혀 따라갈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 투자자들이 뭐 선물 옵션 전문 강의를 본다든지 혹은 뭐 요즘 어디 증권사 시황 분석지를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포기하는 현상 뭐 이런 것들이 눈높이의 차이가 현물보다 더욱더 현격하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제가 그 선물 옵션 강좌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 눈높이 수준을 나는 선물이라는 것을 처음 들어본다. 도대체 선물이 뭐냐? 이게 도대체 뭐길래 사람들이 선물 하는가? 라는 데 눈높이를 맞춰서 출발을 해본 생각이고 제가 이 선물 옵션의 강의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이제 우리 선쟁터에서 선쟁을 하는데 상대방은 기관총, 포탄, 박격포, 중무장하고 갑옷까지 입고 뭐 탱크를 몰고 공격을 하는데 내가 소총 하나 들고 나아가서 그 사람들하고 계속 싸운다. 이것은 운이 좋아서 뭐 휘발유병을 들고 뭐 탱크에 옥탑을 가서 뚜껑을 열고 휘발유를 집어넣어서 탱크를 한 대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어떤 선물 옵션 시장의 변동성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주식 투자를 해나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는 생각에서 제가 일단이 가능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눈높이를 최대한 낮춰서 아주 쉽고 편하게 선물 옵션이란 이런 것이다 부터 시작해서 한번 주제를 이끌어 가볼까 싶습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는 한 1주에서 2주 정도의 어떤 시간에 걸쳐서는 뭐 개론이 되겠고 3주부터는 선물 분석에 대해서 뭐 심도 깊은 이야기가 오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일단 처음 대하는 분들이 요 강좌가 끝나는 시점 돼서 뭐 자유롭게 선물 옵션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간으로 만들어 볼 생각인데 당분간 뭐 한 1주, 이번 주, 다음 주 정도 한 2주 정도에는 어느 정도 전문 투자자분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제 도입되어 있는 것이 코스피 200 지수, 코스피 200 선물과 코스닥 50 선물, 그 다음에 현재 개별 주식 옵션,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도입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선물과 옵션이 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개별 주식 옵션까지 곧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선물 옵션 만기일, 뭐 더블 위칭 데이, 뭐 옵션 만기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오고 가고 있는 시점에서 만약에 개별 종목 옵션까지 도입이 된다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입지는 완전히 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개별 종목 옵션 만기일이 되면 그때는 트리플 위칭 데이가 되는데 소위 말하는 선물, 옵션, 개별 종목 옵션의 만기일이 동시에 도래합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현대차를 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체 선물 지수에 의해서 프로그램 매매로 갑자기 급등락을 할 수 있는데 이 현대차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여기서 옵션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동시효과 마감에 갑자기 하한가를 만들어버린다든지 갑자기 상한가를 만들어버리는 일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들은 영문을 모르고 이 선물 옵션 투자자들에게 끌려다니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입지는 이러한 전문 투자가들을 따라갈 수 있는 완벽한 스스로의 어떤 이론과 그 다음에 경험을 샀든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간접 투자를 통해서 이관을 해나가든지 하면서 개인 투자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계기가 바로 이 개별 주식 옵션이 도입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우리가 기관화되는 혹은 뭐 개인 투자들이 기관 쪽으로 이제는 개인 투자자가 직접 투자를 하는 비율이 떨어지게 되는 하나의 어떤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부터 선물 옵션에 대해서도 직접 투자를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그럼 이제 선물 옵션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선물 옵션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선물 이 선물이라는 개념은 이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밭대기, 이제 입도선매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선물이라는 것이 왜 생겼느냐 하면 이 선물 시장이 아주 오래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식 시장은 원래 오래전부터 일단 1870년대부터 주식이라는 것이 거래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식 시장은 1800년대 후반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영국에서부터 정권이 발행되고 미국에서도 독립혁명 이후에 미국의 중앙은행이 더 퍼스트뱅크가 설립이 되면서 퍼스트뱅크의 주식이 거래되기 시작하면서 1800년대에서 후반 사이에 주식시장이 이루어졌는데 선물시장이라는 것은 의외로 1970년대 중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시장이라는 것의 태동의 배경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되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선진금융자본의 확충, 선진금융기법, 뭐 그 외에는 뭐 이런 건데 해지의 수단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선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미국 사람들의 미국의 이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미국 사람들의 세계 금융 선점 전략에 의해서 태동된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의 세계 지배 전략의 사생화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너무 비약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선물 시장이라는 데 대해서 뭐 결국 저 역시도 투자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비중을 두고 있지만 이 선물 시장의 태동 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사생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의도가 대단히 불순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1944년에 이 브레튼 우드 체제라는 게 생깁니다. 이것은 뭐냐면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이제 힘을 발휘해 가지고 성전국 대표 44개 성전국 대표를 이 브레튼 우드라는 데 모읍니다. 그냥 44개국 대표를 모여라. 왜 모이라느냐? 미국에서 전후 재건을 해야 되니까 이제 2차 대전으로 다 부서졌는데 유럽은 다 초토화돼 버렸는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본토에서는 전쟁을 하지 않으니 미국 땅은 근자하다. 그러면 생산시설, 생산기반 그 모든 것은 현재 미국이 살아있고 유럽은 초토화된 상황이다. 그래서 모여라 하면 이 44개국이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것을 모아놓고 미국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부터 달러, 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는다.
즉, 세계의 어떤 가치는 이 달러로 말을 하자. 그리고 전 세계 통화는 이 달러에 대해서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예를 들어서 영국은 1달러당 뭐 몇 파운드, 뭐 프랑스면 1달러당 몇 프랑, 이런 식으로 정해라. 무조건 정해서 이 고정환율제대로 지키면 미국에서 현재 너네들한테 어떻게 하느냐, 전후 복구 자금을 이 가치 있는 달러를 나누어 줌으로써 그걸로 재건을 해라. 그것은 바로 너네 좋고 미국 좋은 것이다. 이유는 달러 가치를 가지고 달러가 강하면 그 강한 달러를 가지고 너네 나라 들고 가서 그걸로 재건하는데 사용을 해라. 그러면 이 달러 가치가 좋으면 바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한 결과가 아니냐. 그래서 이 브레튼우드 체제라 그래서 근본위 제도가 바로 근본위 제도가 도입되고 이것이 바로 고정환율제의 시작이 됩니다. 이 근본위 제도라는 것은 물론 뭐 경제학을 하신 분은 잘 알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금 1온스당 몇 달러 이렇게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달러를 가지고 미국 중앙은행에 몇 달러를 제시하면 그만큼의 금을 내어주겠다 라는 어떤 하나의 어떤 약속인데 이 당시에 미국이 얼마나 힘이 세느냐 하면 전 세계에 유통 가능한 금의 물량의 80%를 미국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 생산 시설의 생산 능력의 55%를 미국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미국에 대해서 대항을 할 수 있는 국가는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마셜 플랜이라는 계획에 의해서 미국이 자기들의 달러를 유럽에 풀어서 그것으로 재건하는 데 계속 사용이 됐는데 미국이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 달러를 아무리 많이 찍어내더라도 내가 필요하면 달러를 찍어내서 쓰고 달러를 찍어내서 어디 원조를 하거나 대신 원조를 하는 조건으로 그날에 대해서 감노하라, 배노하라라는 각종 간섭을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미를 내서 계속 달러를 찍어내가지고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러는 점점 많아지고 금의 양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통화 가치도 거기에 따라서 변동을 해야 되는데 달러 가치는 떨어지는데 이 고정환율제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가치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미국 달러는 자꾸 떨어져도 우리는 거기다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달러가 마구마구 찍어내더라도 미국 달러 1대1로 교환을 해야 된다. 이런 불합리한 것이 어디 있는가? 이거로 인해서 자꾸 이제 인위적으로 억눌러진 환율 제재가 점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68년에 여기에 반기를 드는 것은 이제 프랑스가 반기를 드는데 프랑스가 실제로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 독일입니다. 독일이 전후 복구가 빨라가지고 여러 가지로 달러를 많이 모으고 했지만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재화가 많이 모이고 했지만 그 모아둔 달러를 자기들이 모을 때 가치보다 나중에 지나니까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지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고정환율제를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를 못하는데 프랑스가 들고 일어나고 또 다른 나라 들고 일어나서 1968년에 드디어 달러 가치의 하락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나중에는 이중 가격제를 채택을 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브레튼 우든 체제의 어떤 소멸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금 1온스당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가져오면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30달러로 교환을 해주고 민간 시장에서 가져오면 뭐 100달러로 교환을 해준다. 이런 이상한 제도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통화들의 불안이 점점 가치에 괴리가 생기니까 각국에서 경제 상황이 점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파운드화가 막 점점 파운드 가치가 떨어지면서 압력을 견디다 못해서 드디어 영국 정부가 파운드화 절화를 단행하는데 그때 급작스럽게 투기 자본이 유입이 되면서 달러 대 파운드화의 가치가 급등락을 거듭하게 되고 아울러 유럽 통화들도 근달아 흔들리게 되니까 환투기 세력들이 개입하고 이 흐름이 점점 나빠집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1976년에 이 브레튼 우든 체제를 완전히 포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변동환율제로 돌아갔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명분은 어떻게 됐느냐면 미국에서 자 68년에 이중가격제를 하고 76년에 브레튼 우든 체제를 폐기하고 뭐 이러한 어떤 형태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순간순간의 어떤 상황에서 이 환율에 대한 어떤 급등락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너무 크다. 이것을 완충하고 제어하고 해제할 수단을 찾자. 그래서 만들어내는 것이 선물이다. 이런 것이 전통 경제학의 이론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달러 가치가 어느 날 갑자기 달러로 계약을 했는데 이 달러 가치가 갑자기 한 6개월 후에 반값 반토막이 돼버리면 수출했던 기업이 망해버리는 수가 있고 또 한 달 후에 달러 가치가 갑자기 두 배로 뛰어버리면 수입 기업이 망해버리는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선물이라는 것을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이러한 부분의 변동성에 대해서 일정 부분 대비하자. 그래서 이 선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내었다라고 보통 말을 하는 것이 정통 경제학의 이론인데 이거는 뭐 제 생각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현재 미국 시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뭐 잘 아시겠지만 현재 미국의 실물 경제 즉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는 어떤 실물 경제가 실물 경제와 금융, 즉 금융 자본의 비율이 금융이 더 큽니다. 이게 6대 8 정도로 더 큰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실제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이거 고무 풍선 껍데기 풍선입니다. 즉 미국이라는 나라는 예전에는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산 시설,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던 파괴되지 않은 국토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산업시설과 그 파워와 역량 이러한 것들이 세계를 지배했는데 이것들이 정오에 유럽이 복구가 자꾸 되고 유럽에서 생산품이 점점 쏟아지니까 미국만이 가지고 있던 독점적 생산시설에 대한 어떤 메리시 감소하고 달러 가치가 미국이 자꾸 강한 미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조도 하고 자꾸 하다 보니까 달러 가치 자꾸 떨어지니까 미국에서는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금융자본을 끌어들이는 일에 급급을 합니다. 즉, 이 금융자본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부초 같은 것인데 뭐냐면 미국이 현재 우리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은 무역 적자를 가지고 있고 미국은 지금 현재 순채권국이 아니라 채무국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빚을 안고 있는 나라, 무역 적자를 가장 많이 내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경제성장을 이렇게 계속 해나가고 미국이 세계 1위로 큰소리 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빚내서 사는 경제가 이미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저축률도 엄청나게 낮고 미국의 저축률은 오히려 마이너스고 뭐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이 갈 수 있는 구조. 이것이 바로 어떠한 금융 시스템을 미국이 만들어내서 이제는 산업시설에서 생산시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미제가 최고였습니다. 냉장고 한 대 미제, 슬리퍼 한 개 미제, 볼펜 하나 미제, 심지어는 뭐 만년필 하나 미제,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변에 미제, 초콜릿 하나까지 미제였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 미제가 있습니까? 보면은 일제 국산, 아니면 뭐 아주 저가 제품인 중국, 기껏해야 미국에서 지금 수출하는 게 뭐 있습니까? 기껏해야 뭐 햄버거, 그 기껏해야 영화, 현재 미국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의 현재 우리가 통용되고 있는 것들이 과연 과거에 미국이 우리를 장식에 장악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장악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 그 미국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일을 반복적인 경험, 즉 반면교사로 삼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에서 생산기술이 발달을 해서 영국에서 처음에 면화 산업에서 전기기관이 발달하고 이 면직물, 직물을 만드는 직조기가 개발을 되자 이 직조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공장화되고 공장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주식회사로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영국은 이 만들어낸 재화를 끊임없이 팔아먹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못 팔아먹으면 예전에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옷의 양은 기껏해야 5명이 입을 옷의 분량이었는데 이게 직조기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기계를 한번 돌리면 100명이 입을 옷을 만들어내니까 나머지 남는 90명의 인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로 식민지가 필요했다. 그래서 식민지로 계속 식민지를 확대하면서 생산 공장을 기계를 자꾸 돌리고 그래도 산업혁명의 생산성이 점점 좋아지니까 식민지가 수요를 다 감당을 못하니까 영국의 노동자들이 기계에 자꾸 일거리를 뺏기니까 나중에 영국 노동자들이 이 기계를 파괴해버리는 노동자들이 러다이트 운동이죠.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식민지를 만들어가면서 생산의 잉여를 팔아먹어도 팔아먹지 못하니까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뺏겨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도저히 견딜 수 없다 해서 나중에는 공장을 파괴하는 폭동까지 일어나는 러다이트 운동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되었는데, 미국 역시 유럽이 다 부서지고 미국만의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다가 미국이 유럽에, 한국에,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에, 유럽에, 뭐 베트남에 어디에 막 팔아먹다가 유럽이 재건되고 한국경쟁 이후에,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이 재건되니까 한국 사람이나 이런 연말 이제 만들어 신고, 그 다음에 밥 깡통 예전에 드디어 이제 미국에 캔컵 이런 거 안 만드니까 우리도 이 정도는 만들어 먹으니까 오히려 유럽 같은 데서 더 물건을 잘 만드는 게 많고 훨씬 잘하고 일본의 전자제품 더 잘 만드니까 미국이 이제 뭡니까? 영국이 대영제국이 식민지를 잃어버린 것처럼 미국 역시 인여 상품을 팔아먹을 곳을 잃어버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실물 자산들이 점점 퇴화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장비를 대개체할 수 없으니까 기구는 노화하고 다른 데서 새로 만들어진, 즉 미국은 전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시설들을 유지를 해내고 새로운 나라는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오히려 더 잘 만들어내니 미국에서 경쟁력을 점점 잃어간다. 그럼 미국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유럽, 뭐 일본, 한국 이런 것에서 돈을 자꾸 만들어내면 이 돈들이, 잉여들이 그래, 너네들은 물건 만들어라. 대신 물건 만들어서 번 돈을 우리나라로 다 보내라. 그러면 우리는 생산시설은 없다 하더라도 점점 너네들이 유럽이나 뭐 프랑스 이런 데서 물건을 만들어서 하더라도 돈만 우리한테 보내라. 돈만 우리한테 보내면 나는 이 돈을 가지고 계속 굴려나가겠다. 그래서 미국이 유혹하는 상품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제 예를 들면 뭐 고금리 정책을 유지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해서 뭐 유럽은 금리가 낮은데 미국은 높으니까 이 돈이 이쪽으로 유입이 된다든지 혹은 그 뭐 금융상품, 즉 파생상품을 기발하게 만들어내가지고 금융상품을 투기자본을 끌어들여서 이 투기자본을 뭐 어떤 산업자본으로 전용을 하는 이러한 어떤 것에 익숙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러한 것들을 외국에 있는 어떤 실물 경제에서 밀리는 부분들을 금융경제 커버하기 위해서, 즉 투기자문이든 무엇이든 간에 무조건 미국에 돈이 들어와서 미국 안에서 돈이 떠돌고 놀아라. 미국 안에서 돈이 떠돌고 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면 어떤 금융시스템, 그냥 중앙은행에서 금리만 많이 주다 보면 중앙은행이 금리 5%, 6%, 7%, 8% 주다 보면 중앙은행이 망할 거니까 어떻게 좀 더 매력적인 상품이 없나. 그래서 만들어내는 것이 이 브레튼우드 체제에 의해서 공개되는 1976년도 정도 즈음해서 이러한 어떤 사건들과 새 경제의 어떤 표변, 냉전시대 끝,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환율의 불안전을 극복한다는 명분 하에서 만들어낸 제도, 이것이 바로 선물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극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좀 극단적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러한 어떤 파생상품이라든지 파생상품의 어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금융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선진금융이라기보다는 투기금융의 속성을 가진 것이 선물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선물의 태생은 이것은 사생하다. 즉 원래 애시당초 이것은 해지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투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 사실 이것은 핵심이지만 우리가 이론으로 보면 선물이라는 것은 해지 목적으로, 즉 미래에 대한 위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즉 예를 들면 선물은, 여러분들은 지금 주가지수 선물만을 선물로 생각하시기가 쉽지만 이 선물이라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상품 선물이 있을 수 있고 뭐 금융 선물이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한 선물 거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석유다, 혹은 뭐 콩이다, 혹은 뭐 주가지수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선물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이러한 세 가지, 즉 주가지수는 뭐 환율을 포함하는 개념이 됩니다만은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현재 석유가 한 배럴당 뭐 20달러인데 혹시나 쿠웨이트전이 땅 터져서 가지고 지금 갑자기 석유가 현물에 갑자기 40달러가 됐다. 석유가 현재 20달러인데 갑자기 이라크하고 긴장 때문에 40달러로 커졌는데 현재 당장 석유는 필요하다. 그러면 석유를 현재 40달러로 내가 사기는 사는데 이것이 긴장이라는 것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크게 갈 일은 아니고 전쟁까지 갈 건 아니고 또 금방금방 마무리되면서 다시 원래대로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이 40달러로 앞으로 3개월 후에 5개월 후에까지 계약을 맺으면 내가 바보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현재는 40달러로 내가 사되 미래 6개월 후에는 20달러로 사겠다라는 계약을 맺는다, 선물로. 혹은 뭐 파는 사람 입장에서 20달러를 팔겠다는 계약을 맺는다. 이러한 것이 바로 선물의 해지 개념이고, 혹은 지금 선물이 20달러인데 요즘 후세인이 움직이는 꼴을 보니 6개월 후에는 좀 불안할 것 같다. 그러면 40달러에 선물 인도 계약을 맺는다.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곡물은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나라에서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끔씩 살이 남아돌다가 줄어들다 하니까 우리가 살을 수출한다고 가정을 하고, 보통 살을 뭐 가마니당 예를 들어서 10불에 수출을 한다 가정을 하면, 혹시나 연말에 풍년이 들어서 너무 많이 넘쳐도 곤란하니까 연말에도 10불에 무조건 사갈 사람한테 내가 미리 판다라는 밭대기 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면 갑자기 풍년이 확 들어도 이것을 10불에 다 팔아먹을 수가 있고, 갑자기 흉년이 확 들어서 가지고 올랐을 때는 손해가 나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다. 주가지수 역시 뭐 현재 주가지수가 80이라서 80에서 현물을 많이 샀는데 주가가 갑자기 폭락해버리면 위험하니까 선물을 매도해서 해지를 한다. 뭐 이러한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 선물인데, 근본적으로 선물이라는 것은 이치상으로 놓고 보면 예를 들면 석유처럼 고정자본, 고정자산, 즉 석유, 광물 뭐 이러한 것들처럼 이 지구상에서 제한된 만큼의 볼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점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상은 석유, 뭐 광물 이러한 것들은 현물가보다 선물가가 이치상은 높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변동이 크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생산량의 변동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치상으로는 미래 가치가 점점 비싸질 수밖에 없는 종류들의 물건이고, 이런 곡물류들은 변동성이 생산량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되 변동성이 뭐 기후변화에 따라서 어떠한 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베리에이션 폭이 커질 수 있는, 즉 동등할 수 없는 것이고, 주가지수라는 것은 반드시 같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석유는 제한된 자원이 나중에 점점 소모될 것이기 때문에 석유는 당연히 선물보다 선물가가 미래는 석유를 우리가 조금 더 쓰고 금을 한 번 더 캐버리면 점점 그것이 부족하니까 미래 50년 후 100년 후에는 지금보다 비쌀 거야 라는 생각. 그래서 이러한 것은 원래 선물가가 이치상 많아야 되고, 곡물은 흉년 풍년에 따라서 마구 들락거리기 때문에 이것은 현물가 선물가 대비의 폭이 아래 위로 마구 움직일 수 있고, 주가지수라는 것은 일정 기간 후에 선물을 지금 매매를 하더라도 일정 기간 후에는 무조건 똑같이 주가지수와 같은 가격에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은 제가 이따 설명하겠지만 주가지수와 이것은 항상 같아야 한다. 어떤 시점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주가지수 선물인데, 주가지수 선물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선물과 옵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물, 옵션 이 두 개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물은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현재 어려운 말로, 그냥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하면 지수를 사고 판다. 지수를 사고 판다. 옵션은 지수를 일정 시점에서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판다. 말이 어렵습니다. 일정 시점에서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한다. 선물과 옵션. 자, 선물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밭대기를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떤 사람하고 계약을 합니다. 농민 입장에서. 자, 올 가을에 우리 논에서 나는 이 곡식을 무조건 가마당 5,000원에 사가시오. 혹은 현재 이 밭에서 나는 농산물의 양이 한 가마가 되든 열 가마가 되든 불문하고 무조건 나한테 100만 원만 내시오.
그러면 농민의 입장에서 이익은 뭐냐면 흉년이 들어서 농사가 한 가마밖에 안 나더라도 이게 100만 원에 7가마의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7가마의 값을 받을 수가 있는데 물론 그 반대의 경우에 운이 좋아서 10가마가 나도 7가마의 가격밖에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농민의 입장에서는 한 가마든 10가마든 나는 항상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 수가 있다. 이것이 선물의 개념이라면 즉 선물은 현재의 주가지수 즉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선물은 현재의 코스피 200 지수가 코스피 200 지수를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고 있다. 즉 코스피 200 지수 오늘 뭐 코스피 200 선물이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지수가 90이었다 가정을 하면 이 90을 현재 바로 사고 판다 지수를. 그런데 옵션이라는 것은 뭐냐? 기본적으로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이 선물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옵션은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를 매매한다 혹은 뭐 군납 공장을 매매한다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예측을 합니다. 어떤 군대에 있는데 어떤 군대에 식당을 운영하는 업체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군대 식당에 모든 주방시설까지 다 갖추어져 있는데 누군가 들어가서 주방 일만 해서 군인들한테 먹여만 주면 나는 남는다. 물론 그 안에서 군인들이 이제 들어가서 내가 들어가는 재료는 내가 돼야 되는데 이 재료를 공급해서 군인들한테 팔았을 때 내가 볼 때는 얼마가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 자네 말이야. 지금 현재 이 군에 들어가서 부식을 납품하는 이 일을 자네 해볼 생각이 없나? 왜냐? 이걸 하면 무조건 한 달에 얼마 이상은 벌 것 같은데 자네 어때? 그러면 좋다. 그럼 그 권리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내가 그 권리를 그 사람에게 좋다. 월 100만 원 주겠다 하고 권리를 사서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서 식당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보니까 예상보다 수익이 많지가 않다. 뭐 한 달에 5만 원도 나오지 인건비도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권리금을 포기하고 그냥 그걸 그만두든지 아니면 그 권리를 나는 100만 원의 권리금에 샀지만 다른 사람을 잘 꼬드겨가지고 다 50만 원에라도 권리를 도로 팔고 50만 원이라도 건지고 나오면 되고 최대로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주방시설을 한 건 아니니까 주방시설을 내가 만든 건 아니니까 최대한 망하면 권리금 100만 원 준 것을 그대로 날리고 주방일을 안 하면 그만입니다. 이것이 옵션인데 즉 뭐냐면 옵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데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데 처음에 사서 내 마음에 들면 그 프리미엄대로 내가 운영을 하면 되고 내가 봐서 마음에 안 들면 프리미엄만 포기하고 그냥 나오면 된다. 즉 선물은 사면 사든 팔든 선택의 여지가 없다. 즉 선물은 사서 오르면 이익이고 떨어지면 손해고 떨어지면 무한대로 손실이 나고 오르면 무한대로 이익이 나는데 옵션은 내가 사서 떨어지면 프리미엄만 날리고 이것은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된다. 오르면 무한대의 이익을 내면된다. 말을 들어보면 선물보다 옵션이 훨씬 좋은데 여기서 말하는 프리미엄이 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지만 옵션이라는 것이 이론상 선물보다는 월등하게 좋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지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제가 인터넷이나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소를 통해서 올려졌던 글들 혹은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애환이 담긴 글들을 가끔씩 소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모임 사이트에 게시되었던 글인데 제게 메일로 어떤 분이 보내주셔서 제가 읽어보고 이런 글은 소개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프린트를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개인 투자자분이 쓰신 글인데 이분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어려운 게 주식입니다. 번 사람은 방송에 나가지만 이런 사람들은 소리 없이 사져갑니다. 다시 장이 불붙었습니다. 얼마나 아는 사람이 훗날 다시 나타나 하소연할지 눈에 선합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날고 기어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쪽박 차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산전수전 공중정지 다 치르고 차트의 매매 패턴에 종목 분석까지
화끈하게 하고 찍은 놈 상한가 수없이 찍어도 메마르는 것이 계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실력과 계좌는 길게 보면 연관성이 적습니다. 욕심부르면 다치고 소심해도 다칩니다. 쉽게 중용을 지키면 그나마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중용의 마음은 갈대처럼 휘날리며 세월에 묻혀버립니다. 먹으면 좀 더 먹으려 버티고 잃으면 지난 날이 아쉬워서 버티고 원금이 충나면 열받아서 원금 회복하려고 버티고 쪽박이 가까우면 반토막이라도 회복하려고 버티고 쪽박 나면 주변의 모든 돈 끌어와서 다시 한판 승부하고 다시 충나면 이번엔 빌린 돈이나 해결해 보려고 버티고 결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버티다 슬슬히 사라져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레퍼토리는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이제 한 사이클이 끝나고 다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주식시장에서 쓰러져간 고참병들을 대신하여 총알바지로 들어오는군요. 들어오는 사람들은 저마다 나는 절대 안 죽는다고 생각하며 들어옵니다. 위에 쓰러져간 사람들도 들어올 때는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대부분 총알바지로 쓰러져 갈 것입니다. 운이 좋아서 일단의 적들을 사살하고 전리품을 챙기고 이 전장태에서 탈영하면 그는 성공한 것이겠지요. 아마 얼마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위를 끌기 위해서는 영웅이 필요합니다. 다시 주식시장은 영웅의 탄생을 만들 것입니다. 그가 수많은 개투들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모으는 얼굴마담 역할을 확실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들어오는 신참병들에게 전투 경험담을 얘기해 주어도 쇠기의 경읽기입니다. 자신만은 특별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전투에 닳고 다른 사람들은 몸도 마음도 쇠약해져 버렸지만 생존의 법칙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좀 더 생명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거의 대부분이 전사하겠지만 살아나는 사람도 있겠지요. 신병들은 겁이 많지만 무대포의 영웅심리도 있습니다. 무서워서 바지에 똥 싸며 겁에 질려 이리저리 흔들리는 부류와 영웅심리에 불타서 최전선에서 돌격하는 좌충우돌형 등등 결국 대부분의 신병들은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죽어나갑니다. 거기서 살아남는 자들이 고참병이 되고 다시 신병을 받고 다시 죽어나가며 전투는 계속됩니다. 제대하지 않는 이상 결국 전투 참여자들은 죽음과 항상 함께합니다. 총알은 고참이라고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날아오는 총탄 중에는 저격병이 숨어서 쏘는 것도 있고 시한폭탄도 있지만 핵폭탄도 있습니다.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조금만 방심해도 그 순간에 골로 갈 수도 있습니다. 100번을 잘하고 한번 아차하는 순간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서보았습니다. 장이 좋다고 사방팔방 뜨더니 저는 이 장의 불꽃보다 불꽃놀이가 끝난 후에 다시 벌어질 축제 후의 아픔 눈에 보여서 선웃음이 납니다. 이 글을 쓰는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자입니다. 주식은 5년 했고요. 지금까지 투입한 금액의 15분의 1 정도가 남았습니다. 전업으로 3년을 했고요. 없어진 금액의 3분의 2 정도는 생활로 나간 것 같습니다. 크게 저금은 4번에 쳐서 들어간 것 같고요. 은행빚도 2천만 원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빚이 없어서 감당할 수 있기에 여기까지만 사용했습니다. 더 이상 자금 투입하면 극과 극으로 치닫기에 여기서 멈추었습니다. 허벅지 꼬집으면서요. 은행 대출은 2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갖다준 이자가 원금의 5분의 1입니다. 카드는 쓰지 않았습니다. 전업은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전 먹은 적이 잃은 적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시지요? 불합리한 법칙, 50% 손실을 복구하려면 100%를 해야 하는 숫자 노름에 생활비 뺏고 잘 나가다가 한두 번 실수하면 계좌가 줄어들고 뭐 그러다 보면 점점 계좌는 말라가고 세월은 죽고 그런 것이겠지요 뭐. 전 주식 전업은 곧 그만두려고 합니다. 바깥 공기 좀 마시면서 살려고 합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서 주식을 끊지는 못하겠네요. 저는 담배도 한 번도 끊는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나쁘다는 것은 알지만 기호식품이기에 지키지 못할 약속은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애당초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생각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아들로 생각했어요.
산다는 것이 뭐 다 그렇지요. 70년 안팎 사는 인생인데 전 반 정도 살았습니다. 아, 조금 더 살았군요.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으니 갈 때도 빈손이겠지요. 어차피 인생은 연극과도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삶과 죽음도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항상 우리의 그림자 뒤에 숨어 있습니다. 당장 내일 우리의 앞일은 모릅니다.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교통사고로, 안전사고로, 인체상의 급사로. 만약 내가 내일 죽을 사람의 숫자를 알고 또한 제비뽑기로 그 사람을 선택한다면 우리들은 정말 고통 속에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안다는 것은 공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글을 올리고 괴로워하는 분들 마음을 추스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어차피 모든 사람은 죽을 때는 혼자 갑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하루 세끼 밥 먹고 잠자고 똑같습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이 편함과 불편함 차이가 되겠지만 삶을 중단한 이유는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주식 얘기하다가 3000% 빠졌는데 양해 바랍니다. 연어 아시지요? 우리 모두 연어 때입니다. 결국은 모두 죽어나가는 운명입니다. 힘차게 전진해서 생명을 잉태한 후 출산 후 결국 힘이 다해서 생명을 끝마칩니다. 어떤 연어는 순탄하게 이 모든 과정을 마치지만 어떤 연어는 올라가는 도중에 이런 것 저런 것에 상처를 입고 목적지에 도달하지요. 허나 멀끔한 연어나 상처난 연어나 결국 끝은 같습니다. 자, 2002년 올 한해는 주식도 열심히 하시고 대신 가정도 잘 보살핍시다. 결국 우리 연어들의 목적은 맛있는 양식 구해다 새끼들 잘 자라 주었으면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연어들이요, 모두 가정에 좀 더 관심을 갖는 한 해가 됩시다. 이 글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어떤 이 글을 쓰신 분의 어떤 이야기가 그 물론 그분이 살아오신 어떤 궤적 혹은 뭐 주식 투자를 해오신 궤적 속에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안고 계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의 거의 대부분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손실이 크신 분들이 회복 과정에서 실제로 그만큼의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더 초조하고 불안하고 또 마음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처럼 이분 스스로는 마음의 고통이 굉장히 크실지 모르지만 이분은 어떤 면에서는 절망과 좌절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스스로 완충하고 스스로 조율함으로써 오히려 약간 여유로운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자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 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과거 주식시장에서 많은 손실을 내신 분들은 앞으로 주식시장은 5년, 10년 혹은 20년, 30년이 계속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초조한 마음을 달래고 추스르고 스스로 감정을 잘 다룸으로써 이러한 이후에 두 번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분처럼 비록 내가 실수했다 하더라도 혹은 비록 내가 현재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주변의 가족들 혹은 그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한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좀 느긋한 그러한 투자를 하면서 손실 만회의 길로 접어든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